프랑스계 소시에테 제네랄 SG 증권발 주가 하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관련 기업들 나흘째 하한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면 누군가 고의로 시세 조작을 했을 거다. 이런 당연한 의혹이 들겠죠.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고 금융당국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옵니다. SG증권을 통해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투자 컨설팅 회사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 회사는 천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주식 거래를 대행해왔습니다. 투자자들 가운데 정치인과 연예인은 물론 의사도 300명 넘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식당을 운영하며 주식 거래를 대행한 수수료를 가짜 계산서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받아왔습니다. 이 식당 역시 오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부장님이 성공만 안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지난 24일 SG증권을 통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8개 기업 주식이 하루 30%로 제한된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성홀딩스와 서울가스, 선광은 나흘째 하한가를 이어갔습니다. 비정상적인 주가 하락을 두고 이 컨설팅 회사의 한 간부는 주가 조작이 맞다며 최근 자수를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눈치챈 작전 세력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회사가 투자금은 물론 고객 명의로 일으킨 대출금까지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지인들까지 추천해가지고 전 재산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까지 떠안게 되니까.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회사 관계자 10명을 주가 조작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